마이크를 풀어놓고 불을 붙인다든지 분무기로 된 향수가 있는데 불을 붙이고 불을 붙이고 채무가 타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 불이 붙기도 하는데 입이나 엉덩이 같은 데다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한 이쑤시개를 에어건에 넣어서 쏜다든지 다리에다가 겨냥하고 싸서 자꾸 도망갔었어. 뼈에도 박히지. 왜냐면 다리에 맞으면 훅하고 박히니까 손목을 자르려고 한번 했거든요. 브레이크 디스크 혹시 아세요? 디스크를 반으로 잘라서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 반달처럼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뭔가를 조여놓고 걷다가 제 손목을 이렇게 넣으라고 해가지고 뒤 손목이 잘리는지 한번 보자. 이거 신제품이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자르려고 찝혀가지고 제가 피가 났어요. 참고 이겨내야 기술을 배우니까. 그리고 위에 사람한테 트러블이 생기면 월급을 못 받아요. 작업을 못 받으니까 기본급은 130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되고 인센티브로 이제 벌거든요. 선배한테 밉보이고 그러면 작업을 안 주니까. 처음부터 장난이었고 무인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친구 관계라든지 막 장난치고 이러잖아요. 남자들끼리 솔직히 제가 뭐 아기를 가지고 그 친구한테 막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장난치고 막 이랬던 건데 그냥. 신입사원 때 옆구리 맞은 적 있고 CCTV 안 보이는 각도에서 막 때려요. 군대적인 분위기예요. 완전 군대 생활하고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